벌써 미쳐버린 거 아니냐고요? 그렇진 않고 뭔지 마음먹은 곳에 살렸다고 생각하고 여기는 하와이라고 생각하기로 했습니다. 그래서 오늘은 하와이 컨셉으로 하와이에 가서 무엇을 즐길 수 있는지 생각을 하고 방구석에서 한번 즐겨보도록 하겠습니다. 사실 여기도 뭐 대표적인 휴양지 제주도이긴 하지만 여기가 제주도인지 서울인지 부산인지 알 수 없는 그런 방안이기 때문에 마음만은 하와이에 있다고 생각을 하고 휴양지처럼 즐겨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다 같이 하와이로 출발! 해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. 오늘은 해변에서 비치발리볼을 던지고 놀 건데요. 비치발리볼을 한번 보러 보겠습니다. 라이언 비치발리볼이었습니다. 그러면 라이언과 함께 겁놀이를 하러 가시죠! 예전에 아! 배웠던 배구실내구 학교에서 배운 배구를 아! 라이언! 라이언을 잡아왔습니다. 휴양지에선 술도 빠질 수 없죠. 하나 남은 페리에를 술처럼 한번 마셔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, 탄산이 엄청 세네요. 혼자 오셨어요? 아, 저도 혼잔데 같이 술 드실래요? 좋다고요? 싫다고요? 같이 놀아요. 라이언 좋대요. 라이언이랑 좀 같이 놀고 오겠습니다. 선크림을 좀 발라야 될 것 같아요. 자외선으로부터 항상 피부를 보호하는 게 중요하죠. 해운지 태양은 너무 강하니까요. 오늘은 자금이 6일 차고요. 내일 또 만나요. 안녕.